수렴을 하는 구간이야. 저금, 오로지 저금. 그럼 뭐냐면요, 투자에 재테크 잘 발달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관상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도령님, 관상도 보실 줄 아세요? 네, 어느 정도는 볼 줄 알죠. 기본적인 것들은. 근데 이제 관상 중에서요. 네. 재물과 관련된 관상이 네. 코라고 이야기를 많이 그쵸. 하더라고요.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코가 높으면 돈을 잘 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건지 어떤 코가 돈을 많이 불러오는 코인지 코에 대해서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예시를 하나 드려야 되니까 우리 동자님들 칼을 좀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뾰족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코를 보면은 이제 이해가겠죠? 이게 이제 코 끝이고요. 이 콧 마무리고 이 콧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코는요 중년을 많이 봐요. 뭐 서른 중반부터 50세까지 요때 시기를 보는 거를 이제 코의 운으로 많이 살펴요. 그리고 광대 쪽도 이제 그렇게 보긴 하는데 그래서 코랑 광대가 그래서 이쪽 이제 요지겹도 여기까지죠. 밸런스가 좋아야 돼요. 근데 콧대만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광대는 이제 인덕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오악 중에 인덕으로 보는데 이게 잘 받쳐줘야 밸런스 있게 좋은 중년으로 보는데 오늘은 코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는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는 한일두령이 매주 화, 수, 목,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제 코는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는 코 이제 시작하는 뿌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해당하는 콧대, 끝으로 콧끝 이제 끝, 그리고 코끝에는 콧마물까지 있어요. 이렇게 마물. 근데 끝으로 같이 보니까 이게 세 군데로 나눴을 때 먼저 이제 하는 역할만 말씀을 드리면요, 요 콧뿌리는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 있죠.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극복력, 그런 시기를 극복하는 능력, 타개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가 맑고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잘 시작을 하면은 이 사람은 사막에 갖다 놔도 살아날 수 있는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콧대가 높은 사람은요 실천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실천력, 실행력. 생활력이 강하더라도 이 실행력이 약하면요 돈을 잘 못 모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는 살아가는데 콧뿌리는 좋은데 이 콧대가 약하면 악착같이는 살아가는데 이게 돈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수입이 작아진다 이 말이죠. 그쵸? 그리고 코끝은 뭐냐면요 창고라고 보면 돼요. 창고. 내가 이 콧뿌리와 콧대로 활동한 금전적인 걸 모아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들창고 안 좋다고 하죠. 창고는 사람들 눈에 보이면 좋아요? 안 보여야 좋아요? 안 보여야죠. 그렇죠. 금전을 숨겨놓은 곳이니까 들창고보다는 이게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제 가려지는 게 좋다. 그리고 요 코끝하고 콧마무리 하는 형태가 조금 다르거든요. 코끝은 수렴을 하는 구간이에요. 저금, 오로지 저금. 그럼 콧마무리는 뭐냐면요 투자예요. 재테크. 모였던 돈이 어떻게 불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코끝을 봤을 때 콧마무리 없고 코끝만 좋은 사람은 어떻다? 수전노예요. 수전노. 약간 쓸 줄 돈을 제대로 굴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콧마무리 없는 사람은.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코끝이 조금 약하더라도요 콧마무리 잘 발달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일 거예요. 요즘에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뭐 임대업이나 뭐 투자 소득이 굉장히 높은 시대잖아요. 근로소득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콧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이 코가 긴 코가 있고 짧은 코가 있잖아요. 이것도 좀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좀 코가 긴 사람 있죠. 저는 좀 코가 좀 길죠. 네. 긴 사람들은 보수적이에요. 내 거를 좀 지키려고 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짧으면 진보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생활을 좀 잘하는 거는 보수적인 사람이 잘하겠죠. 근데 사업이나 자영업 그런 형태는 진보적인 사람이 잘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우리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내 회사가 사업장이 좀 보수적이어야 된다. 이미 내가 성장을 다 이뤘고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 하는 분들은 코가 긴 사람. 근데 지금 내가 스타트업 회사다, 이제 시작하는 회사다, 장사다, 그럼 코가 좀 짧은 사람 구하면 좋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콧대가 큰 거, 콧대가 낮고 큼,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흔히 이제 자존심 강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콧대가 높다. 그렇죠. 콧대가 높다. 콧대가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나에 대한 자기애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고, 콧대가 낮으면 반대로 자존감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콧대가 높은 게 있고 코끝이 높은 게 있어요. 코끝이 높은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코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또 높아지는 코가 있잖아요. 그런 코는 신중한 사람이에요. 코가 코끝이 낮으면 좀 덜렁댄다라는 거죠. 신중함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코 관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관상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이마도 중요하고 광대도 중요하고 뭐 인중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턱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원래 제일 중요하긴 한데, 오늘은 이제 좀 코에 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았고, 각자의 코가 이제 거울 보고 내 코가 좀 어떤 콩가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단점을 좀 보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잘 수렴하셔가지고 대박 나시기를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